도시농부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주말농장? 농장이 아니라 주말 별장?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뭐 차태현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 저희 집사람의 그 절친이 그 차경순 씨라고 있는데 그분의 친오빠서 그래서 그 오래전에 이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별장을 만드시고 또 굉장히 다양하게 그 수많은 초목을 꽃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으셨고요. 여기는 제가 올해로 해서 이게 세 번째로 오는 건데 뭐 굉장히 여기 오는 게 좀 마음이 부끄러워지고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뭐 아기자기하고 일단 뭐 꽃들이 많으니까 꽃을 보는 즐거움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 보면은 이런 그 주말 극장 같은 거를 여기 와서 보면 이게 뭐 작업량이 엄청나게 많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같이 게으른 사람은 뭐 이런 걸 어떻게 뭐 유지 관리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이지 않을까 하는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모처럼 주말을 나가서 이곳에 왔기에 다양한 그 동영상을 찍고 또 이제 이쁜 꽃들을 카메라로 찍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힐링을 하고 이따 오후 좀 늦게 서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목공소 수준의 공구방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 아무거나 다 DIY를 할 수가 있겠네요. 엄청납니다. 예? 아이고 뭐 여기 그렇게 넣으면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좁아가지고 막 한 군데까지 그냥 위에까지 말이죠. 네. 아이고, 아 거기 그런 턱도 있고. 예, 이제 좁아가지고 목재도 쌓아야지요. 그러니까 예. 좁아가지고 장비를 못 들여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못 들여놓고 있었는데 사고도 나고 그래가지고. 예. 아이고 그냥 중력폭이 이제 뭐. 여기도 공구들이 굉장히 많네요. 낚시 도구도 있고. 카이트도 있고. 배터리형의 예초기도 있고. 뭐가 다양합니다. 죽순도 크게 나네. 굉장히 여기는 시골이라 고추에 저 마늘에